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옛말에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자고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을 생각해 보면 참아라,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쁜 놈들을 만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욱하는 마음에 대거리를 했다가는 더 몹쓸 일에 휘말릴 수 있으니 나쁜 놈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게 그나마 무탈하게 살 수 있는 현명한 행동이라는 조상님들의 귀한 말씀입니다. 당한 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몹쓸 짓을 한 나쁜 놈들은 정말 뒷일이 겁시나 발을 오리고는 찰까요? 현실을 보자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 속이 상합니다. 웅크리고 자기는커녕 나쁜 놈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더 잘 삽니다. 왜 나쁜 놈들이 더 잘 사는 걸까요? 이 불공평함이 마음에 걸려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왜 나쁜 놈들이 더 잘 사는 거야?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런 물음에 한 역술인이 명쾌하게 답을 한 것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 말을 정리해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 하나를 여러분께 내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 딱 고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나쁜 인간은 과연 잘 살까? 1번, 잘 산다. 2번, 언젠가는 망한다. 3번, 이번 생이 아니라면 후대에 가서라도 망한다. 4번,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기에 따라서 잘 살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역술이니 동그라미 친 정답은 2번, 언젠가는 망한답니다. 하나의 정답만이 아니라 두 개를 고를 수 있다면 2번과 함께 3번, 이번 생이 아니라면 후대에 가서라도 망한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합니다. 나쁜 놈들은 꼭 망한다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좀 찝찝함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나쁜 놈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니 이 말이 맞는 건지 뭐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밑도 끝도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왜 나쁜 놈들이 잘 사는 것처럼 생각되는지. 첫 번째 이유로는 우리가 나쁜 놈 나쁜 놈 하지만 나쁜 놈에도 등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경천동지하고 천인공노할 나쁜 놈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 주변에 찌질하기 이를 데 없는 자잘한 나쁜 놈들도 있거든요. 피해자도 많고 안겨준 고통도 큰 진짜 나쁜 놈들이 워낙 많다 보니 하늘에서 천벌을 내리는데도 자잘한 놈들은 뒤로 밀리기 쉽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가까운 놈부터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나쁜 놈들이 잘 사는 것처럼 생각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애매하게 나쁜 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관되게 누구에게나 나쁜 짓을 하고 다니면 되는데 장소에 따라 사람에 따라 좋고 나쁨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집에서는 폭력적이고 책임감도 없어서 아주 악당 같은 놈이지만 집 밖에서는 호탕하고 너그러워서 참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밖에서는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은 아주 고약한 놈이지만 집안에서만큼은 더없이 좋은 가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쁜 놈이라는 것이 지극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천벌을 관장하는 곳에서는 이것저것 고려할 것이 많다 보니 응징이 우리가 바라는 만큼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쁜 짓을 하고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세 번째 이유로는 정말 나쁜 놈만 나쁜 거냐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짧은 기간 동안 투자해서 크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사기친 금융사기범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망도 요리조리 잘 도피해가는 이놈들이 제발 천벌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보자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은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지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피해자 또한 돈에 눈이 멀어
자기는 큰 돈을 벌더라도 누군가는 그만큼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사기범이 억지로 강제로 돈을 빼앗아간 것도 아니잖아요. 피해자 자신이 자기 욕심에 자기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스스로 돈을 갖다 바친 겁니다. 어디 자기 돈만 끌어갔습니까? 부모, 형제 혹은 일가 친척, 친구에게 감언이설과 거짓말 등을 하고 돈을 빌리기까지 한 것이니 말 그대로 그냥 선량한 희생자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 사기친 규모만 다를 뿐 희생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쁘기는 매한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의 잣대가 아니라 하늘은 도덕과 양심과 뭐 이런 걸 다 따져보는 거잖아요. 이런 이유들로 해서 우리가 지목하고 있는 나쁜 놈들의 응징과 처벌이 뒤로 밀리고 버젓이 잘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믿거나 말거나 허무맹랑한 역술인의 풀이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이 나쁜 놈들은 언제고 망한다는 그 역학적 풀이라도 있으니 마음의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나쁜 인간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고 역술인은 마지막에 힘을 주어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를 덧붙이네요. 나쁜 인간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벌을 받기 전까지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자고요. 나쁜 인간에게 치인 마음이 조금 위로받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나쁜 인간은 언제고 망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이런저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